모르겠어요. 당신이 왜 자격이 없는지, 그토록 핏줄 타령이나 하던 당신이 이렇게 내 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더라고. 이거였어요?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은 게? 아님 숨기고 싶은 뭔가가 더 있나요?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겠다고 해도 이제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그게 뭐가 됐든 이제 겨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우란 회장님. 쇼를 하셨다. 당신들 뭡니까? 동부지검 박혜진 검사입니다. 회장님의 조세 포탈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혜진 검사님, 지금 이거 굉장히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1팀은 회장실과 비서실, 2팀은 디워터 센터, 3팀은 재경팀. 전부 다 자료 확보. 네. 왜요? 저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우주 마음이 다 열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절 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미 씨가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고모는? 화장실. 그림 그렸어? 응. 이거 선생님이 우주 주고 싶다고. 우주야, 실은 선생님 요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셨어.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우주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허락받았거든. 물론 우주 마음이 제일 중요해. 아빠. 응. 나 정말 수술하면 다시 건강해져? 그럼.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도 안 아파? 우주 마음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주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거라는 약속 반드시 꼭 지킬게.
우주야, 엄마야.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대신해. 나 정말 우주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언제나 우주 옆에 있어주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주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래주지 못했어. 그래놓고는 우주 옆에 선생님이 있는 것도 방해하려 했어. 너무 부러웠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다 일러 바쳤어. 할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본의 아니게 우주한테도. 근데 아니래. 선생님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셨대. 어쩌면 우주가 본 선생님 모습이 진짜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검찰 출두하는 날이라 직접 배웅하러 왔어요. 안 됐지만 네가 기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 난 곧 나오게 될 거거든. 아이스 술 얘긴 그때 다시 하자. 몰랐네요. 당신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항상 그 핏줄에 집착하시길래. 그래. 기범이 내 친아들 아니야. 하나 핏줄 그 이상이지. 내 가슴으로 난 자식이었거든. 근데 왜 숨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아님 디옥으로 이미지에 흠이 될까 봐? 겨우 이거였어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게? 입 다물어! 이런 가치 없는 걸 숨기기 위해서 윤비선이까지 죽인 거냐고. 누가 그래? 윤비선은 네가 죽인 거야. 내 아들한테처럼 칼만 안 들었을 뿐.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 아들을 죽였다는 의심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또? 네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려고? 그런다고 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범인에게 원하는 건 아니고. 두고 봐. 이 진실에 대한 해답 내가 반드시 찾을 거니까. 악의적인 의회입니다. 반드시 오명 벗을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심력기척 죄송합니다. 시작을 하시기 인정하십니다. 야, 뭐야? 도박 현장에서 내가 아주 고이 모셔들어왔지. 아, 한돈들이 그냥 어마어마해. 아이고, 아, 벌써 구린내가 난다. 아, 그렇지. 사망. 조용. 어? 형 어디서 봤는데? 그래. 우리 우주 친구들 왔구나.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우주가 친구들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미진 언니한테 좀 부탁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 음료 좀 사오느라고. 우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시죠. 네. 잠시만. 네, 군영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권영사님. 어, 강기자. 어디 있어요? 저기. 자, 이거 봐. 맞지? 신호는요? 연변 출신. 본명은 황덕말인데 이쪽에선 나 황과장이라 부르더라고. 폭행에 살인미수에 전과만 8범이야. 같이 잡혀온 동료들 말이 어디서 한 번씩 큰 돈을 갖고 나타난다는데. 형 어디서 난 거야? 헤이 참. 아이, 내 돈이 어디서 나는가? 걔까지 말을 해야. 아이, 뭐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없으면서 훔친 거 아니야? 이 빌어먹을 세상. 아이, 이래 생겨먹은 새끼야. 나 도둑놈으로 보이니? 에? 사람 죽인 대가로 얼마 받았어요? 네? 윤상규. 그쪽이 죽였죠. 뭐라니?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거 그쪽 맞죠? 기지국 통신자료 확인해보니까 그날 윤상규가 죽던 시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데. 야, 뭐 괜찮으면 다 지린 겐가? 당신 혼자 한 짓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한 짓 맞죠? 대체 이게 무슨 하는 게 지금? 김월 아닙니까? 아무리 추궁해도 입을 안 여네. CCTV 정황만으로는 살인 혐의는 커녕 수사 개시도 쉽지 않은데. 그럼? 아이고, 뭐 확실한 증거 없으면 자백이라도 받아야지. 그 사람 소지품 좀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너 낫길 바라면서 쓴 거야. 아이디어는 진국이가 됐어. 아, 부끄럽게 뭘 그런 걸. 이건 내가 쓴 글. 고마워, 얘들아. 빨리 돌아와. 우리 넷 완전체로 다니자. 응. 아참! 우리 축제 때 이 노래로 공연하는 건 어때? 봐봐. I'm tough girl, I'm tough girl. 이슬 치워줄래. 얘들아, 혼성 그룹 하면 안 돼? 나도 우주랑 같이 하고 싶단 말이야. 응? 진국이 네가 춤을 춘다고? 그래, 내 별명이 댄싱 머신이야. 볼래? 예. Yeah. 숙모 아니에요. 아, 저게 뭐야? 우리 우주 웃는 거 모처럼 본다. 아직도 우주랑 불편한 거야? 어린애가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살인자라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다 얘기해버려. 네가 친엄마라는 거. 그럼 우주도 널 좀 믿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안 돼. 우주가 날 믿는 거보다 건강 찾는 게 더 중요해. 일단 애부터 살려놓고 나중에. 나중에 언제? 그날 윤리위원회에서 들으니까 이 수술 진짜 어려운 거라며. 그러다가 너 잘못되기라도 하면. 말도 안 돼. 그리고 나 지민 씨하고도 약속했어. 반드시 우주도 살리고 나도 살겠다고. 언니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 수술 끝나고 지민 씨 부모님께 이제는 거짓 없이 제대로 인사드릴 거야. 그리고 우리 우주랑 지민 씨랑 여행도 갈 거다. 내가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우리 우주 입학식에도 가고 졸업식에도 가고 매일 아침 같이 눈 뜨고 잘 때도 같이 잘 거야. 그러려면 나 반드시 살아야 돼. 김양기 작가의 작품을 지난 1년간 20점 넘게 구입하셨네요. 그런데요? 평단에서 그닥 주목받지도 못하는 신인 작가의 작품을 꾸준히 고가에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김양기 작가의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한 거죠. 아, 그렇게 가치를 알아본 작품을 창고에 방치를 하셨다. 그것도 10억씩 하는 그림들을. 그건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나 관리인이 있으니 믿고 맡긴 거죠. 안 그래도 그 일로 관리인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비자금 조성 회사 쓰니 관리가 필요 없었던 건 아니고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찌됐든 다 제 부주입니다. 허나 그게 이렇게 검찰 조사까지 받을 일인가요?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작품인데 관리 소홀이 이 수모를 겪을 만큼 큰 죄인지 묻고 싶네요. 그건 회장님 개인 돈이 아니죠. 사들인 미술품 전부 디오아트 센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가치 있는 그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그럼 김양기 작가는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림 사는데 굳이 작가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저 후원하는 작가일 뿐입니다. 저기 너.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죠. 에이씨, 급해 죽갔는데 왜 전화를 아예 받나?
갑니다, 황과장. 아, 저 나름이 아니고 그 저한테 일이 좀 생겨서리 저 경찰서에 있습니다. 아, 저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저 좀 빨리 좀 빼내주십시오. 예, 저 기다립니다. 김호란 말이야. 어려울 것 같다. 왜? 박검사 말이 전혀 빈틈이 없대. 계좌들 전부 다 조사해봤는데 돈이 흘러들어온 흔적이 없다네. 그럼 자금세탁이 아니란 얘기야? 어, 정말 김양기한테로 고스란히 돈이 다 갔어. 김양기 쪽 계좌는? 추적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베트남 은행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서 그것도 추적이 있는가 봐. 아, 잘하면 이대로 붙일 분위기야. 그래, 알았어. 응? 지민 씨. 어,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갔던 거예요? 윤상규 씨 살해 용의자 잡혔어요. 정말요? 근데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영장 청구도 못한 상태고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용의자 가방에서 나온 소지품들인데 혹시 뭔가 나올까 해서요. 통이 트이는 거야. 사장님, 감사 드립니다. 김호란 회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와, 이 기사 잘 세우고. 에이, 에이, 이보쇼! 이보쇼! 당신이 왜 이 기사 나와? 김호란 회장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참, 쟤 쏘는인가? 기호 코스메틱 김호란 회장은 어제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현재까지 20시간이 넘게 강도노동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박판에서 돈 따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형편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던데. 이런 고가의 시계는 어떻게 차고 다니나 몰라. 와, 나는 뭐 기름도 하나 못 살까 봐 그러니? 이거 네가 산 거 아니던데. 모르셨나? 이런 고가의 시계는 누가 구매를 했는지 조회가 가능하거든. 더군다나 이 시계는 우리나라에 딱 세 점밖에 안 들어왔다던데. 그래서 이 귀한 시계를 황과장 당신이 정말 구매했는지 조회를 해보니까 누가 나왔는지 알아요? 전기범. 디오 코스메틱 김호란 회장의 아들이자 10년 전 아내에게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한 그 전기범. 내가 아예 죽였어! 지어주고 날 범인으로 위장한 사람 전기범.
당신이 죽인 거죠? 내 아이야. 내 아이 죽였어. 그럼 그 시계는 뭐죠? 그날 분명히 그 사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인데 당신이 왜 갖고 있는 거죠? 윤상규를 죽인 것도 전기범을 죽인 것도 그다 네가 한 짓이지. 전기범은 내가 아이 죽였다고. 윤상규는 맞는데 전기범은 아니다. 그렇게 자꾸 발뺌하다가 증거 나오면 당신 가중처벌이야. 지금이라도 수사 협조해. 그럼 재판 때 감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끝까지 말 못하겠다? 좋아. 어차피 당신은 끝이야. 윤상규뿐만 아니라 정기범을 살인한 죄값까지 내가 다 치르게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원래는 서류 가방만 빼앗아 계시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때 얼굴을 보는 바람에 서리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치만 정기범 내가 아예 죽였어. 그럼 그 시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이건 그날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날 내한테 일이 좀 생겼으니 그 예정된 시간보다 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장 갔을 때에는 일처리가 다 끝난 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시계만 갖고 나온 게입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정말이라니까. 현장에 왜 갔어? 정기범 죽이러 간 거 맞잖아 이 새끼야. 정기범은 내가 아예 죽였다고. 예정된 시간 분명히 지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지. 예정된 시간보다 늦었다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예정된 시간에 정기범을 죽이려고 한 거네. 맞지? 윤상규, 정기범 두 사건 네가 모두 살인죄 뒤집어 쓸래? 아니면 네가 정기범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하고 윤상규 사건만 과실치사로 들어갈래? 실수로 죽였지만 정기범 부사장은 자신 난 게 아니라며 어디서 회장님 이름까지 들먹이고. 깔끔하게 처리해. 완전 범죄여야 해.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며느리가 죽인 걸로. 이거였어요?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은 게? 아니,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나요? 대부분 다 자백했다고 합니다. 윤상균은 실수로 죽었지만 정기본부사장은 자신한 게 아니라며. 당신이 여기서 물러서겠다고 해도 이제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어디서 회장님 이름까지 들먹이고.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이제 겨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호란 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김호란 회장 살인교사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됐어. 아, 출발해. 자수하러 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김호란 당신을 정기범과 윤상규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원에 봅니다. 기어코스메틱 김호란 회장이 오늘 오후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전기범 부사장 살인을 교사했다며 자수했습니다. 전기범 부사장 외에도 두 달 전 있었던 50대 남성 투신 사건 역시 김호란 회장이 교사한 것으로 추가로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 회장의 교사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황 씨의 구속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김 회장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것 봐. 김호란 회장이 자기 아들 죽이라고 시켰대. 그러면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10년 이상의 법정 처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생에게 가장 존경받는 멘토라 불리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던 김호란 회장. 게다가 얼마 전엔 방송에 나와 자신이 전기범 부사장이 죽은 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에 대해 토로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었던 차라 이번 사건은 더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가시죠. 깔끔하게 처리해. 반드시 며느리가 죽인 걸로. 완전 범죄여야 해. 이 목소리 본인 맞으시죠? 황 과장하고 최근까지 통화하던 대포폰도 회장실에서 발견됐어요. 이제 말씀해 보시죠, 김호란 씨. 어서 와. 관계자랑만 얘기하겠다는데?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절 부르신 거죠? 내가 시켰습니다. 윤상규도 그리고 기범이도 다 내가 죽이라고 했어요. 둘 다 황 과장이 죽인 게 맞습니다. 뭐죠? 둘 다 내 기대에 미치질 못했으니까. 윤상규 씨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들을, 아무리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다 그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데리고 하지 말라 그랬어 안 했어? 어? 어? 와, 와, 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와! 하지 말라, 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약값으로 회삿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기범이는 이미 죽었다는 걸. 그 아이한테 우리 디오 그룹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일군 디오 그룹이 그 아이 손에서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죽여? 너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려고. 남편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죽였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정기범 부사장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하나, 전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 모든 걸 걸고 우리 우주한테 보여줄게. 반드시 그 약속 꼭 지킬게. 세상의 거짓말은 다 거짓말.
살인교사 혐의를 자수해 충격을 준 김호란 회장이 모든 정황을 자백했습니다. 일명 황과장이라 불리는 살인청부업자에게 전 부사장의 동선을 알려주고 같이 있던 며느리에게 범죄를 덮어씌우는 완전 범죄를 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준수아! 아, 그 맨날 TV에서 그 좋은 일 한다고 나왔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저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어? 안 그래도 병원 가려던 찾는데 예. 어쩐 일이야? 드릴 말씀 있어요. 예? 네? 거기서도 보고 있지? 아빠 딸 부재래. 나 이제 우리 우주한테 떳떳할 수 있게 됐어. 은샘이에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건 우주 마음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어서 오세요. 우주야, 선생님 억울한 누명 다 벗으셨대야. 그래요. 아까 뉴스 다 봤지?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 지친 엄마인 거는 언제 얘기한대야? 은수 자가 말하지 말랬대잖요. 괜히 우주 수술 전에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하긴 저 여자가 친엄마인 걸 아는 것도 쇼킹하지만 오빠가 친아빠가 아닌 것도 기절 초풍이지. 근데 너는 저 여자가 뭐예요 새언니한테? 응? 선생님 아직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식 받기 전까지 기증자 좀 꼭 좀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골랐어요? 저기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은수 씨요. 아, 왜요? 예뻐서 예쁘다 그러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죄송합니다. 저기 두 개 다 주시겠어요? 도와줬어요. 은수 씨 축하한다. 아, 정말이에요? 이 와인이 우리가 그때 담근 그 와인이라고요? 아니, 내가 와인을 좀 아는데 이거 정말 제가 마셔본 것 중에 최고인데요. 고마워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꽃길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지민 씨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잠깐만요. 왼쪽 손 좀 줘보래요. 껴줘야죠.
김호란 건드린다고 선배한테 욕먹어. 맡았던 콘에서 잘려. 위에선 나대지 말라고 압박해. 에휴,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 봐라. 응? 기자는 강지민 같아야 한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다. 칭찬은 박 기자가 받아야지. 아, 지은수 씨도 많이 좋아하시죠? 축하드려요. 화이팅! 아내 은수 씨.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보려고요. 어서 와. 누구 안녕? 나 아저씨 알아요. 저번에 미술대회에서 상 줬던 아저씨죠. 이야, 우주 기억력 끝내주네. 근데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세요? 선생님 꼬맹이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야.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 얼굴도 알겠네요? 당연하지. 진짜 예뻤다. 우주처럼. 네? 우주 얼굴이랑 정말 많이 비슷했어. 신기하다. 자, 이건 삼촌이 빨리 나으라는 의미에서 주는 우주 선물. 감사합니다. 누명 벗은 거 축하해. 난 이제 우리 우주만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수술 날짜는? 이번 달 말. 아버님, 기쁘시죠? 이제 저희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주야, 선생님이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이따 보자. 무슨 일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6049 빼는 거 맞지? 어디? 6049. 아. 저기,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숫자 그게 뭐죠? 아, 6049번이요? 아, 여기 안치단 위치 숫자인데 왜 그러시죠?
저도 어쨌든 시키는 일은 해야만 했던 입장이라.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게 1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채널 A